여기에 보면은 단축키 메뉴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자주 쓰는 피그마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용한 것들만 모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모든 단축키를 알 수는 없겠죠? 자, 내가 어떤 단축키가 궁금하다라고 할 때는 여기 아래쪽에 헬프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단축키 메뉴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뭔가 떠오르지 않는 단축키가 있거나, 이런 단축키는 없나?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여기로 들어와서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먼저 툴에 대한 단축키를 보도록 할게요. 자, 툴은 이렇게 바로 오른쪽에 단축키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영어를 눌러서 단축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렉탱글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R을 눌러주면 바로 렉탱글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거 바로 이 프레임 단축키인데요. F라고 적혀져 있어요. A를 누르셔도 되고요. F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예시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프레임을 넣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주 사용되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순서 변경 단축키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메뉴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 메뉴로 간 다음에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축키 프린트 프런트부터 샌드 투 백까지 단축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축키 조금은 익숙하실 거예요. 자, 먼저 이 파란색 도형을 맨 밑으로 내릴 때는 대괄호 왼쪽, 그리고 위로 올릴 때는 대괄호 오른쪽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한 단계씩 내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롤, 맥에서는 커맨드죠. 커맨드 대괄호를 이용해서 순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근데 도형이 많아지다 보면 한 단계씩 내리려면은 그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일 아래로 내리기, 제일 위로 올리기. 이 단축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대괄호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개체를 잠그고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락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쉬프트 L을 눌러주시면은 이 도형이 이렇게 잠기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 레이어 패널에 와서 보면은 여기 잠겨 있다라는 표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할 때는 이 개체가 지금 선택이 안된 상태에서 누르면 단축키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레이어 패널에서 잠겨진 개체를 선택을 하시고 Ctrl Shift L을 눌러주시면 바로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Lock, Unlock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Flatten 단축키 살펴볼게요. 먼저 Star Tool을 이용해서 별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별을 그려 넣었는데 이 박스 안쪽에 이렇게 여백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운트에 맞춰서 박스 크기가 매번 변경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유 영역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Ctrl 영어 2를 눌러주시면 여유 있었던 영역이 다 사라졌죠. 이 별의 크기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은 단축키 정말 많이 쓰여요.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Add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됩니다. 라인을 수평으로 그려 넣고요. 색상을 변경하고 두께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선을 면으로, 이 면적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단축키를 사용해야 되냐. Ctrl Shift 영어 5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게 선이 아닌 면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뉴의 Outline Stroke, 이 단축키가 바로 방금 사용했던 Ctrl Shift 5라는 단축키입니다. 다음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인데요. 컴포넌트로 등록을 할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Create Component라는 메뉴인데요. 여기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게 되면은 Ctrl Alt K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로 바로 등록이 됐고요. 다음은 제가 여기 안쪽에, 그러니까 프레임 안쪽에 어떤 오브젝트를 넣고 정렬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을 하나 넣어볼게요. Ellipse 5를 눌러주시면 돼요. 영어 5.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고 정원으로 넣어줬습니다. 정렬, Align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패널에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상중하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키보드에서 AWSD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마치 키보드의 방향키와 배치된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lt A 왼쪽으로 가고요. Alt W 위쪽으로 가고요. Alt S 밑으로 가고요. Alt D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Alt H를 누르게 되면 horizontal에서 중간을 맞춰주게 되고요. Alt V를 눌러주게 되면 이 vertical 수직에서 중간을 맞춰주게 됩니다. 이 정렬만 단축키를 써도 정말 엄청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라인 단축키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퍼시티 단축키 한번 살펴볼게요. 오퍼시티 단축키는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 10%, 2, 20%, 3, 30, 4, 4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0은 한번 누르면 100% 그리고 00을 누르면 아예 0%가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1, 5 이렇게 눌러주는 경우에는 15%로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일이 패널로 가서 바꾸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작업물들이 쭉 펼쳐지게 될 텐데요.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확대를 하고 싶을 때는 Shift 숫자 2를 눌러주시면은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바로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별을 선택하고 Shift 숫자 2 눌러주면 별이 바로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축키를 제일 많이 사용하시나요? 나는 이 단축키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피그마의 단축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